너 사람들이 약속할 때 왜 새끼손가락 거는 줄 알아? 몰라. 옛날 중세 시절에 아주 커다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아주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대. 거울아 거울아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? 당연히 공주님이시옵니다. 정말?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뻐? 너 거짓말이면 깨버린다.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사옵니다. 이 세상에서 공주님이 제일 이쁘십니다. 그 공주는 아주 예쁘고 현명해서 많은 나라에서 왕자들이 청혼을 하기 위해 공주의 성으로 모여들었대. 결국 다섯 나라 왕자들이 후보에 올랐어. 공주는 다섯 나라 왕자들 중에서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 문제를 냈대. 공주는 오른손을 등 뒤로 숨기고 손가락 하나를 핀 거야. 왕자들은 공주가 어느 손가락을 폈는지 알아맞혀야 하는 거지.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이 된 거야.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글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왕자는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대. 왕자는 헤어질 때도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어. 하지만 공주는 나이가 먹었어도 너무 이뻤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자고 청해왔대. 지금까지는 왕자님이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모든 청혼을 거절해왔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공주는 새끼손가락을 걸어줄 남자라면 재혼을 할 생각이었어.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더러운 거지가 공주의 궁전에 나타난 거야. 신하들은 그 거지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공주는 누구한테나 기회를 똑같이 줘야 한다면서 그 거지를 궁으로 불렀어. 바로 그 사람이 왕자였던 거야. 사실 왕자는 이미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죽었던 거야. 죽은 사람의 영혼은 49일이 지나면 저승으로 떠나야 되잖아. 그날이 바로 왕자가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대.
왕자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이 되어 돌아온 거였지. 결국 공주는 왕자의 시체를 찾았어. 이제 새끼손가락을 거는 임미에 대해서 잘 알겠지? 근데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해도 돼?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너도 그 공주처럼 따라 죽을 거야? 야, 미쳤냐? 내가 널 따라 줄게. 아, 이제 불 좀 그만 떼 그냥. 아, 구들장에 고기 부먹으려고 그래? 방이 펄펄 끓잖아 그냥. 입술이 꼭 송아지 똥근육처럼 변했냐? 뽀뽀도 못 닦았네. 야,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안해란 말 한마디도 안 하냐? 나 그건 몰라.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네 이름 미안해로 바꿔. 그래, 내 이름 미안해 한번 불러봐. 이름 명우야. 이름 바꿨어 한번 불러보라니까? 인정할 수 없어. 왜 인정 못해 바꿨다는데? 아이고, 그만 싸우고 밥들 처먹어 그냥. 시끄러워서 죽겠네 그냥.